그래서 자민이 국사 1회 4회에서 배운 것들 뭘 배웠냐? 레몬 배웠고 점 아이고 먼저 선생님 써놓을게요. 점프 열쇠 사자 잎 나뭇잎 그다음에 연 그다음에 호수 그다음에 잼 아이 왕 단지 항아리 오, 네, 제트기였습니다. 여러분 쭉 공개했습니다. 그래서 레몬은 레몬 쓰는 법. 그렇죠. 잘했습니다. 여기까지 소리가 레. 이가 이, 에, 어 중에 에 됐고요. 오는 힘 빠져서 어가 됐어요. 레몬, 레몬, 레몬이라고 발음 안 해요. 레몬, 레몬. 그 다음에 점프는 점프고 쓰는 법 오케이 그래서 젠프 아니야 엉뚱하게 연습해 왔습니다 열쇠는 키 쓰는 법 그렇죠 사자는 라이언 쓰는 법 그렇죠 나뭇잎 리프 쓰는 법 그렇죠. EA가 뭐나 뭐가 될수 있는데. EA는 E나 A가 된다 했습니다. 또 기억 안 나죠, 지금. EA는 E나 A가 되는데. EA는 E 소리나 또는 A 소리. 여기서는 E 소리 됐습니다. 오케이. 계속해서 연. 네가 기억 안 나고 호수 lake 쓰는 법 오케이 얘가 lake 되려면 A가 무슨 소리 내야 돼 lake야 그러면 lake야 아 A가 I 소리였네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. 그건 잘한다고 치해. A, 에, 아, 어 중에서 여기 A가 무슨 소리 냈겠어? 그래. 아니 이거 도대체 몇 번이나 하냐?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오면 건너 건너집 가서 이름 물어본다고. 그러니까 A가 무슨 소리 냈어요? 그러면 여기까지 LA가 내는 소리는 뭐야? 그러니까 다 합쳐서 뭐가 됐어? Like. 오케이. 그 다음에 잼은 쓰는 법 G-A-M 그 다음에 I 소리가 기억이 뭐라고? Bear? Bear는 곰인데요 왕은 King 쓰는 법 그렇죠 오케이. 그 다음에 반지 항아리 우리가 기억이 안 나고 뜻하고 소리를 붙여야 돼요. 제트기는 쓰는 법. K J A T라고 쓰면 제트기 아닐까? 안녕하세요. 왜 제트기를 안 쓰고 제트기라 쓸까? 오케이. 이렇게 쓰면 되겠지. A가 가진 소리 또 얘기해 볼까요?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중에서 에 됐겠네. 근데 제트기가 아니고 제트기잖아. 응? 알겠습니까? 자, 그럼 돌아가서 단지 항아리. 단지 항아리는 George. 단지 항아리. 오케이, 어린아이. Kid. 오케이, 연. Kite. Kite 어떻게 써요? K. K-I-T-E. 오케이.
그래서 열쇠키 사자 라이언 잎 리프 맞았고요. 그다음에 연 카이트 틀렸고요. 그다음에 호수 레이크 맞았고 잼 맞았고 왕킹 맞았고. 오케이, 이번에는 카이트 키드 자르 잭. 오케이,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똑같은 거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알겠죠?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